소위 말해서 너가 훨씬 유니크하지. 내가 보기엔 그래. 훨씬 드문 사람이지 사실. 내 관점은 그래. 와, 그런데 또 유니크하다. 너는 유니크해. 어떻게 해야 돼? 근데 그게 과연 나랑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. 나는 모험이 망설여져. 모르는 거잖아. 근데 그나마 그래도 옥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옥수님이 먼저 나한테 한번 다가왔었거든. 아이스크림? 그렇지. 영자님보단 조금 더 이제 생각이 있었고, 그게 1대1 데이트를 옥수님을 선택하는 데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. 내가 그까진 알 수 없으니까. 그렇지. 미안한 부분은 있지만 너한테 좀, 넌 서운할 수 있겠지만 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. 근데 영수 씨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요, 다. 왜, 내가 그걸로 화났을까 봐 말투가 이런 거야? 너 틱틱대고 있는 거 같은데? 자기 먼저 틱틱댔으면서 나 얘기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용건이냐고 한 사람 누구였지? 아니, 나로서는 좀 약간 애매,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약간 좀 뭔가 뭐라 그러지? 주저해지지 사실. 뭔가 내 입으로 막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힘들고. 죄인이야, 죄인 아니라며. 아니, 너한테는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지. 그건 일정 사실이지. 솔직하니까 이게.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래. 영수는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얘기를 해. 다 상황을 다 얘기해. 거짓말을 하고. 거짓이 없어. 돌려 얘기하지 않고 있어. 어쩐지 고민이 되네. 더 만약에 앞으로 옥수님을 좀 알아갈 것인가, 아니면은 현숙이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생각이야. 지금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주겠다. 쓰레기 같다 진짜. 쓰레기 같다. 자책도 하면서. 그런 것 같아. 갑시다. 데이트를 마치고 우리 영수 씨와 옥균 씨가 복귀를 했죠. 저 달 완전 또 밝네. 달도 있고 별도 있네요. 네. 예쁘다, 그쵸? 네, 이뻐요. 옥수님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야, 진짜 드립을 많이 다니네. 쉽지 않다. 앉아 있는데 일부러 네. 날로 제 쪽으로 틀어주신 거죠? 네. 저 추워해가지고. 아, 그래가 너무 감사했어요. 아, 날로 얘기까지 하고. 제 은근히 뽀짝뽀짝 챙겨요. 여. 잘 다녀오셨습니까?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왔는데. 진짜 너무 웃긴데 이거? 이 투샷 뭐야? 이 투샷 뭐야? 와. 찢어지자.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알지? 어떻게 어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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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고? 아 교대야? 좋은데 아 너무 웃기네. 우리가 제일 늦을 줄 알았는데 우리 둘이. 우리 둘. 근데 11시가 넘어서 11시 넘어서. 너무 웃겨. 멀어지고 싶어. 아니야, 가까이 와. 아저씨 봐야지. 어땠어? 좋았어? 그날 왜 그런 말투로 말해? 좋았어? 일단 숙소 갈게요. 에휴. 왜 한숨 쉬는 거 봐, 저 사람 진짜 뻔뻔하네. 가자. 진짜 뻔뻔, 아니, 예. 계속 노려보. 너를? 아니, 장난스럽게. 아니, 그, 옥순이가. 아, 그치. 너무 웃긴다. 어떻게 이렇게 만나? 짠 것도 아닌데. 아, 그니까. 우리도 그래도 얘기 잘 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잖아요. 맞아. 마중까지? 된 거죠. 맞아요. 배움까지는 해야 진짜 재밌었어요. 네. 그러면은. 나 배야. 옥순 씨가 확실히 옥순 씨에게는 여성으로서 마음 있는 것 같아. 현숙 씨 때랑 달라. 갔어? 옷 갈아입었네? 진짜? 나 무슨 얘기 했는지 알려줘. 궁금해. 아, 나? 우리가 궁금한 대화는 없었어. 아, 그 뭐지? 영자님 얘기했는데 나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 아침에 나랑 얘기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? 그런 게 있어가지고, 있어서 나랑 더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대. 근데 영자님이랑은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대. 아, 진짜? 응. 그러고, 그런데 잘 물어봤대. 누구랑 데이트하고 싶은데, 근데 상대하려고 해가지고. 그래서, 뭐더라고. 근데 아무 이따 얘기하자고 할 것 같은데. 핵심적인 대화가 없었대? 응, 그런 게. 거기까지는 뭐 없었다고 그러거든. 그러면
그러고 막 현상철 남자 사이에서는 현숙 그래? 현숙 관심 있는 거 유명하대. 아 진짜? 우리만 몰라. 우리가 느린 거였어. 우리한테는 아무도 말 안 해줬겠네. 말 알아도 못했겠다 우리한테. 아 나 근데 진짜 내 지금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솔직히. 약간 빡치기도 하고 형용할 수가 없네 이게. 내가 데리고 나올게. 어, 누구랑? 누구를? 쟤. 어? 쟤를 왜 데리고 나와? 쟤 데리고 나와서 얘기해보게 시간. 어, 영수 씨를 아, 데리고 나온다고? 어 나 얘기해볼게. 그리고 나, 너 얘기해봐. 어디? 저기랑? 아 너는 선택. 두 명을? 너는 선택. 그러네. 야, 상처를 또 누구랑 얘기해야 되냐. 아, 좀 기다려도 되고. 아 어찌됐건 나 지금 바로 저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. 그냥 얘가. 그럼 나 얘기하는 구경해 줘. 안 돼. 미쳤어. 구경을 왜. 무슨 말이야. 모른 척 해줘 좀. 나도 촬영하는 척 할게. 안 돼 안 돼. 영자 정수. 순자. 옥순. 네, 현숙. 현숙이 고독 안 했지, 고독 안 했지, 고독 안 했지. 영자만 고독정식이야? 영자만 고독정식이네. 아, 여기서 무슨 고민을 할까? 영수. 아, 마침 또 현숙 씨가 영수 씨를 찾는데. 응. 영수 있어? 있어. 얘기할 수 있어? 어떤 얘기? 그냥 얘기하는 거지. 잠시만, 그럼. 응? 시간 되세요? 네. 무슨 얘기라니? 시간 남아요. 시간 남아요? 응. 어땠어요? 좋았어요? 네, 좋았어요. 상철님이 올 줄 알고 있었어? 전혀 몰랐죠. 근데 오전에 뭐 오후에 얘기했다며 둘이 어떤 얘기? 근데 내가 그 얘기만 했지 상철님이 오겠다고 얘기 전혀 하지 않았어. 그냥 그냥 세 명 중에 선택하고 싶다 선택할 것 같다 오늘 얘기해보니까 좋았다 이런 얘기만 했지. 세 명 중에는 누구야? 세 명이 누구야? 누굴 것 같은데 옥순 영자 나지. 그래서 상철님은 반응이 어때? 잘 맞는 것 같아? 너는 어때? 잘 맞는 것 같아? 먼저 물어봤잖아. 대답하기 싫어가지고. 아, 대답하기 싫어서? 그렇구나.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야? 너한테? 어떤 거? 나 불렀잖아, 지금. 용건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야? 용건? 어땠는지 궁금해서. 그게? 아, 그런 거? 너랑 데이트하는 거랑은 좀 아예 다른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? 완전 다른 유형의 데이트? 완전히 달랐어. 응. 익숙한 느낌? 오히려 더 익숙한 느낌을 좀 받았었어. 받았어. 그래서 그게 말해서 너가 훨씬 유니크하지. 내가 보기엔 그래. 훨씬 드문 사람이지 사실. 내 관점은 그래. 와 그건데 또 유니크하다. 너는 유니크해. 어떻게 해야 돼? 근데 그게 과연 나랑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. 나는 모험이 망설여져. 모르는 거잖아. 근데 그나마 그래도 옥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옥수님이 먼저 나한테 한번 다가왔었거든. 아이스크림? 그렇지. 영자님보단 조금 더 이제 생각이 있었고 그게 1대1 데이트를 옥수님을 선택하는 데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. 내가 그까진 알 수 없으니까. 그렇지. 미안한 부분은 있지만 너한테 좀 넌 서운할 수 있겠지만 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. 근데 영수 씨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요 다. 왜, 내가 그걸로 화났을까 봐 말투가 이런 거야? 너 틱틱대고 있는 거 같은데. 자기 먼저 틱틱댔으면서 나 얘기해 이렇게 하니까 무슨 용건이냐고 한 사람 누구였지?
아니 나로서는 좀 약간 좀 약간 애매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약간 좀 뭔가 뭐라 그러지 주저해지지 사실 뭔가 내 입으로 막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힘들고 죄인이야 죄인 아니라며 아니 너한테는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지 그건 일정 사실이지 솔직하니까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. 영수는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얘기를 해 다 상황을 다 얘기해 거짓말을 하고 거짓이 없어 어 돌려 얘기하지 않고 있어 좀 고민이 되네 더 만약에 앞으로 옥수님을 좀 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현숙이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생각이야 좀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주겠다 쓰레기 같다 진짜 쓰레기 같다 자책도 하면서 아 네. 그런 거 같아 진짜 저러면요 천천히 들어갈까? 현숙은 더 빠질 수 있어 간밤에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내일이 벌써 최종 선택이네 너무 짧아 그런 날인데 너무 짧다 자 이제 복잡해지지 현숙 복잡해지지 어렵지 이제 해 뜨면 예. 선택해야 되거든 저 아저씨 뭐야 지금 네. 저 아저씨한테 이제 아저씨한테 어? 지금 완전히 지금 넋이 나갔어 지금 이제 엄청 같다 진짜 오히려 지금 현숙이 더 조바심이 날 것 같아 야 그치 아 돌아버려 자기 속에 어떤 편견과 여태까지 해왔던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 저라는 사람이 그걸 좀 깨주고 싶었거든요 본인도 약간 그래서 저한테 좀 색다르니까 호감을 좀 느꼈던 거고 이 상황 자체는 이해가 가요 네. 근데 뭐 제가 이해해서 뭐합니까 결국은 이제 그가 선택을 하는 모양새가 됐고 네. 저도 사실 고민이요 아 이렇게 나를 좀 어떻게 살짝 괴롭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제가 최종 선택을 할 수 있을까?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? 이런 고민을 야. 솔직히 한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네 많아요 짜증납니다